안녕하십니까. 다그닥TV의 다람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요. 뭐에 졌냐면 가뭄에 졌습니다. 가뭄에. 와, 비가 안 와도 세상 너무 안 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또 뭐 호스 끌어다가 물 주고 하는데, 특히나 물을 많이 먹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저희가 이제 과일 먹으려고 뭐 참외나 수박이나 뭐 이런 것들, 오이나 이런 것들은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을 줘야 되는데, 와, 이게 세상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만 잠가주면 안 돼요. 다른 또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게 좀 안에까지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워낙 물을 많이 먹는 녀석들이라. 근데 그걸 또 계속 주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물을 주다 보면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다 밖으로만 흘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이 주면 땅으로 스며들기 전에 옆으로 다 흘러버린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희가 이렇게 가물 줄 모르고, 저희는 지하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원 관리 조금 하고 뭐 텃밭 한 300평? 정도 하는 정도라서 지하수가 굳이 필요하겠나. 요새 지하수 관정비 한 45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하겠나 싶어서 안 들었는데, 와, 가뭄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거 이따가 보여드렸지만 조그만한 걸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물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 차이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물 안 준 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모종 심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이라도 준 것들은 확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박하고 참외 이쪽에만 좀 피트병을 좀 달아갖고 물을 좀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물은 요 빈 패티병, 요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런 고추대, 그 농사 짓다 보면 고추대 이런 거 꼭 부러져갖고 버리는 게 있어요. 부러진 고추대, 그 다음에 요런 종이 박스 같은 거. 네. 종이 박스, 박스 종이에요 그냥. 그리고 요 케이블 타이, 요런 거 다이소만 팝니다. 집에 또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20cm짜리입니다. 20cm짜리 요거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해서 저희가 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짧으면 한 2시간, 그리고 길게는 한 8시간, 10시간까지 이 떨어뜨리는 속도에 따라서 물을 계속 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꼽아놓으니까 자라는 속도가 자릅니다. 제가 이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장갑을 꼭 끼세요. 장갑을 꼭 끼시고 한루 조금만 빼세요. 조금만 빼고 요 뒤에 최대한 뒤쪽으로 바짝 자르시면 돼요. 자르시는데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시면 안됩니다. 완전히 잘라내시면 안돼요. 이렇게 반드시 남겨두셔야 돼요. 자, 자르신 후에 요걸 여십니다. 연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뚫으셔야 돼요. 구멍을,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냥 뭐 목 같은 걸로 뚫어도 되고요. 이런 거 있죠, 그냥 뭐 비닐 고정 핀 이런 것들, 뭐든 뾰족한 거, 뭐 송곳이든 뭐든 날카로운 거 아무거나 됩니다. 뭐 나사든 볼트든 날카로운 걸로 아무거나 뚫으시면 돼요. 근데 꼭 주의하실 점은 밖에서 안쪽으로 뚫지 마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꼭. 자, 뚫습니다.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뚫었죠? 뚫고 이런 종이박스 있죠? 종이박스 갖다 찢어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유통이만 좀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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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쪽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꽉 닫으시면 돼요. 열 일이 없으니까, 위로 불려니까. 그리고 아까와 전 고추대 부러진 거, 이왕이면 이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앞뒤로 접으면 금방 부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로 요 머리 있는 부분, 목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살짝 조금만 꽉 조으시면 안 돼요 지금. 자, 이건 왜 아까 남겨두라고 했느냐, 뚜껑 역할도 하지만 얘 자체로 이제 이걸 묶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당겨서 팽팽하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고정이 됩니다. 나중에 땅에 꽂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높이도 조절이 됩니다. 보셨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준비가 완성입니다. 자,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물을 넣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똑똑 떨어지는 거? 똑똑똑. 제가 아까 이걸 핀을 안쪽에서, 모찌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을 넣는데 가끔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모찌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눌러주시면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좀 더 천천히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고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당겨서 벌리면 빨리 떨어지고, 요걸 손으로 꾹 눌러주면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떨어지는 속도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꽉 채워놓으면 물을 지가 혼자 스스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안에다가 종이박스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도 종이박스 때문에 이게 물막힘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합비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몇 알갱이씩 넣어주시면 알아서 비료가 투입이 됩니다. 딴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비료 이런 것들은 딱 퇴비만 쓰고 비료는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은 비료 안 쓰면 자라지가 않아요. 크기가 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은 복합비료를 조금씩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옆에 보시면 PT병 500ml짜리를 살짝 설치한 거예요. 5위거든요. 자, 크기가 제법 좀 자랐죠. 자, 이 500ml를 옆에다가 PT병을 꼽아놓고 물 조금씩 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십니까? 요거랑 요거. 아까 저거랑 똑같이 심은 거예요. 근데 안 자랍니다. 자라지가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쟤는 저 옆에다 500ml짜리 하나 꼽아놨다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하려다가 이렇게 하나 꼽아보고 와, 이 물 주는 게 차이가 엄청나구나 싶어서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물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방류 있잖아요. 방류. 수박, 참외 뭐 이런 것들, 오이 이런 것들은 물을 진짜 많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멀칭까지 해놔서 물을 또 주기가 힘들어요. 그죠? 멀칭 사이로 또 넣어야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점적 피트를 만들어서 그다 물을 줘야 되니까 이제 뿌리 잘 보고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두시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가 알아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다 비료 같은 거 넣어놓으시면 물 넣을 때마다 조금씩 녹아갖고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자, 오늘은 가뭄에 지친 달람이 물을 좀 편하게 줄 수 있는 잔머리 꿀팁이 있어서 공유를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텃밭 가꾸시면서 좀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고 흙 속에까지 흠뻑 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수박, 참외 특히나 이런 것들 과실과 관련된 것들은 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빨리 더 맛있게 그리고 또 비료 같은 것도 자동으로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관수도 하고 뭐 지하수도 하고 다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처럼 텃밭으로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한번 먹을 용도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씩 꼭 해보시길 진짜로 강추드립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차이를.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었습니다. Oh, dear.